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입니다. 자, 우리 왕초보 중국어 복습 두 번째 시간이죠. 이부 시작. <웃음> <웃음> 오늘은 그 문장 구조 복습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수월하게 복습할 수 아, 있을 네.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예고 드렸듯이 오늘은 단어 부분이잖아요. 기초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뭐다 암기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몇 가지 기억 안 나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좀 상기시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숫자 표현. 뭐 너무 중요하죠. 여행 가서도 중요하고요. 사실 숫자는 정말 어, 뗄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성조랑요. 또 한자도 제가 보기엔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한자 쓰는 게좀 귀찮지만. 네, 1, 2, 3, 4, 5, 6, 7, 8, 9, 10은 쓸수 있을 것 겁니다.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1부터 10까지는 우리가 음. 매번 나올 때마다 복습을 하겠지만, 어, 중요하죠. 한번 1부터 10까지만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어떻게 발음을 했었죠? 아, 쌤이 하나씩 읽어주시면 제가 따라 따라하는 걸로 해볼까요? 네, 한번 네. 가보죠. 1부터, 2, 1, 2, 2, 3, 4, 5, 6, 7, 8, 지오, 지오, 시, 시, 그쵸. 여기까지가 일단 1부터 10까지였어요. 역시 성, 좋은 발음 다음에 재발음이 나오는 게 좋긴 좋네요. <laughs> 성조를 일단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큰 숫자들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겠죠. 아, 네. 뭐 사실 뭐 억, 조 이런... 이어 그거는... 중국어 표현도 가끔 볼수 있어요. <laughs> 하지만 어, 일상에서 많이 안 쓰니까. 네, 일상생활에서 쓰일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웃음> 그렇죠. <웃음> 그래서 저희는 백천만, 100,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한국어랑 다른 점이 우리는 그냥 1로 시작하는, 정말 백 <laughs> 천만도 굳이 일백일천일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중국어는 반드시 숫자 1을 앞에 붙여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일단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백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바이이바이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천은 이천이 천. 이 천. 음, 만은 이완이완 그렇죠. 그래서 쉽게 백천만 바이천 원. 백천만 원. 어, 요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사실 1보다 앞에 있는 숫자죠. 0. 얘도 어. 정말 어, 꼭 기억을 해야겠죠. 사람들이 보통 숫자 익힐 때 네. 1부터 10까지만 익히다 보니까 간혹가다 이제 큰 숫자 말하려고 할 때도 어, 0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놓치고 넘어가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숫자 0은 리 <목> 링음 응, 이성이죠? 링응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링부터 실까지 이렇게 자주 성조를 상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응. 문득 일빵빵은 링링 이런 <laughs> 생각이 그렇죠. 일 방사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일단 숫자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네. 어, 뭐 지금 우리가 숫자 표현을 배우고 있는 뭐 챕터도 아니고 네. 막 자세히 보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간단하니까 한번 연습은 해보려고 해요. 우리 일단 어, 두 자리 숫자 정말 쉽거든요. 네. 예를 들면 23 이런 숫자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중국어에서는 하나하나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이십 음. 3, 요렇게요 그럼 어떻게 해주죠? 2, 1 그렇죠. 2, 3 2, 3 그렇죠. 그리고 100의 자리 숫자도 똑같거든요. 만약에 456, 이거를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4, 5, 6, 이렇게 다섯 번 말해주면 되죠. 4, 5, 6. 그렇죠. 4, 5, 6. By 6. 6. 그쵸, 5 0이요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게 이게 음. 숫자를 대충 한게 티가 나네요. 네, 그래서 이 숫자는 <laughs> 네. 사실, 어, 익숙해질수록 정말 좋은데, 음.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면, 뭐, 숫자는 정하셔도 좋은데, 네. 1부터 100까지 쭉 말해보고, 100부터 어. 1까지 쭉 말해보는 걸 굉장히 빨리 정확한 성조를할수 있으면 숫자는 그냥 마스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마스터하면서 성조 마스터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 여행 가서도 어, 뭐 속을 일도 없고요. <laughs> 정말 멋진 여행하실 수 있어요. <laughs> 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일부터 네. 1 0 0까지막 외우고 뭐, 뭐, 이런 거뭐 그렇죠. 하지 않아요? 네. 음, 역시 그래서, 모든 언어는. 네. 그거 오.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표현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이 쓰는 표현들 나와 있죠. 아, 네. 네.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들인데요. 사람 가리키는 것도 있고, 이제 삶을 음. 가리키는 것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인칭부터 나와 있는데요. 나, 저 라는 뜻이죠. 와, 와, 음. 와, 와. 자, 그 다음 바로 2인칭. 너, 뭐, 당신, 이렇게 해석하죠. 니, 미, 니, 니, 니. 자, 그 다음에 발음 똑같은 게두개 연달아 나왔을 거예요. 그 그래서 뭐그 남자를 보통 뜻하고요. 그녀 이렇게 발음이 똑같죠. 타 타, 음, 타, 타, 타. 발음은 쉬운데 이거를 이제 구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한자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앞뒤 문맥을 저희가 좀 헤아려가지고 어, 눈치를 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자도 이건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어에서 우리가 복수형 만들 때 먼이라는 음, 글자를 문. 붙여준다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나라는 단어 뒤에다가 만을 붙이면 우리가 되겠죠. 내 주위에 여러 명이 있는 거니까. 와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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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네너뭐 당신 주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너희들, 너희 이렇게 되겠죠? 니만. 니먼. 니만. 니 자, 그다음에 그들. 뭐그 남자들 혹은 그녀들. 똑같겠죠. 발음은 타만. 탐먼탐먼탐먼자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기억하실 건이탐먼그 사람 인자 붙었던 그타 있죠 네 음, 그녀들 말고 그탐먼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들뿐만 아니라 남녀가 섞여 있을 때도 그탐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음. 음, 여자만 있다면 그때만 에그 개집녀자 붙은 탐은 쓰면 된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쓸 <laughs> 단어죠. 이 이것 그리고 그거에 상대되는 말그 그것 혹은 저 저것. 음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기억나세요? 쭈어 그죠? 쭈 그리고 반대 말은 나 그죠? 나 그래서 뭐이 사람 뭐그책 이럴 음. 때, 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정확한 발음으로 기억하시고요. 이 쭈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어에서 뭐, 어, 저 사람 좀 봐, 뭐, 저옷좀봐할때 우리는 멀리 있는 걸 저라고 발음하죠. 네. 발음이 참 뭐, 정말 공교롭게도 비슷하잖아요. 쭈어랑. <laughs>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헷갈렸었어요, 간혹이 아니라 사실. 처음엔 누구나 헷갈려요. 네.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것만 초반에 조금 주의를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뭐 우리가 따로 이렇게 뭐 부분을 나눈 뭐 뜻으로 나눠놓진 않았지만 그냥 자주 쓰는 기본 동사들을 한번 몇 가지만 복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뭐뭐 이다, 뭐뭐 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어 배울 때 가장 초반에 배우는 기본 동사죠. 시, 시. 시, 시. 자, 그다음에 두개 한꺼번에 볼게요. 가다 오다. 이거는 같이 기억하면 좋으니까요. 먼저 가다는 추, 취, 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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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는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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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이. 그쵸. 가다 추 요거 발음만 좀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 땡땡이 발음. 어려운 발음이죠. 추. 음, 입을 취. 끝까지 동그랗게 유지시켜 주면서 발음을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짜이 짜이라는 자이. 어, 단어는 우리 교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어디 어디에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동사로 쓸 때는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짜이는 동사 말고도 개사, 우리가 저번에 문장구조 복습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럴 때의 뜻은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서 짜이 쟤날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사의 뜻은 아니지만 참고로 같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있다, 혹은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 음, 이렇게 두 가지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다. 이것도 어, 정말 많이 활용되는 단어예요. 일단 발음은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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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이 주어라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어떤 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laughs> 뭐 예를 들면 뒤에 요리가 오면 요리하다가 되는 거고요. 어. 뭐 숙제가 오면 숙제하다가 되는 거고요. 다양하게 쓰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보다.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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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듣다도 볼까요? 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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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튁. 음, 이 튁은 발음 어 그냥 팅 하지 말고 팅팅응 음, 요렇게 하면 더 좋겠죠. 자 그다음에요. 뭐 뭐가 있다. 뭐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이런 표현의 동사였어요. 네. 발음은요. 예 볼까요? 어그쵸죠 여. 여여응 음, 음, 이건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먹다, 마시다. 우리가 뭐 매일매일 꼭 해야 하는 동작이죠. 음. 그러면 꼭 기억을 잘 해야겠죠. 일단 먹다는요. 칠. 칠칠 칠, 그렇죠. 얘도 혀를 구부려서 말아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가 초반 부분에서는 좀 주의해서 발음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시다, 흐어 흐어 흐흐음 이렇게 우리가 기본 동사들 1 0 가지를 한번 발음을 해봤어요. 음. 아마 어렴풋이나마 다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는요. 이번에 자주 쓰는 형용사들 한번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음, 얘네들도 제가 이제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만 정리를 할 거니까 어,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얘네도 거의 반대되는 말, 상대어랑 같이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길다, 짧다 한번 볼게요. 길다는 长. 장, 장, 장. 장. 그 다음에 짧다. 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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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 길다 짧다, 뭐 길이를 나타낼 때 항상 쓰게 되는 형용사고요이 장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제 중국어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또 다른 발음으로 소리 날 때가 있어요. 음. 참고로, 장. 이렇게 장. 전혀 다른 발음으로 오. 소리 날때 있는데 그럴 땐또 나올 때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어, 드릴 궁금하네요. 건데요. 네. 그래서 <laughs> 일단 이 한자는 네. 길다라는 뜻일 땐, 쫑, 이렇게 장. 이성으로 발음된다는 것만 확실히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크다, 작다. 한자부터가 일단 너무 익숙하죠, 이거는. 따. 그쵸, 따. 크다, <laughs> 따. 작다는요? <목소리> 그렇죠. 샤 음. 얘는 정말 큰데 작을 수 우리 너무 익숙한 한자라서 네. 훨씬 더잘 기억하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기쁘다. 우리 뭐 감정 상태 편한 거죠. 기쁘다, 음. 즐겁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가오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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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자, 그다음에요. 이번에는 양을 나타내는 많다. 형용사, 그렇죠? 많다, 적다 혹은 뭐 나이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어... 아, 아니죠. 또어는 어... 나이를 표현하진 않고요. 네. 나이를 물어볼 때는 쓸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잠시 헷갈렸네요. 어, 사실 이 샤오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네.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나이가 많다라고 표현할 땐좀 전에 저희가 봤던 따. 어, 따. 요거 쓰면 돼요. 음. 어쨌든 그래서 많다라는 건 또어, 또어, 또어 이거는 마늘 다자니까 아마 음. 정말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한자도 그 다음에 적다는 샤오 <목소리> 샤오 그렇죠 샤오 <목소리> 샤오 그렇죠. 얘도 지금 혀를 구부려서 내는 발음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어, 이거 우리 뭐 나중에 중국 가서 물건 살때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겠죠 비싸다 아, 싸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웃음> 비싸다는요 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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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싸다는 비엔니 비엔이, 비엔이, 비엔이. 얘는 꼭 기억해야겠죠. 나중에 물건을 사는 상황에서 내가 아 이거 너무 비싸요라고 말할 때도 분명 있을 거고. 싸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도 분명히 있겠죠. 중국은 정말 행정이 정말 가능하다던데요. 그렇죠. 엄청나게?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죠. <laughs> 무조건. 왜? 왜? 하면 계속 내려간다던데. 맞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이 단어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음. 음. 그 다음에 좋다. 이것도 참 중국어 처음 학습할 때 음. 어, 되게 처음 보게 되는 형용사인 것 같아요.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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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도 나중에 정말 다양한 뜻으로 쓰이거든요. 다양한 음. 상황에서도 쓰이고. 그래서 이것도 나올 때마다 제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laughs> 이렇게 저희가 기초 단어도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문장에 이어서. 음, 뭐, 정말 모든 걸 복습할 순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한번 쫙 훑어봤는데, 어, 어떻게 기억이 좀 이제 잘 되세요? 네, 기억이 나요. 확실히, 근데 이런 기초 단어만 확실히 알아둬도. 네. 뭐, 초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초보 수준에서 네. 얘기할 수 있는 웬만한 건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특히나 우리가 문장 구조 같은 경우에 저번 시간에 복습했던 것만 잘 정리를 해둬도 사실 어휘만 우리가 조금만 더 외우면 필요한 어휘들, 어, 언제든지 더 다양한 말을 할수 있겠죠. 음. 음. 그래서요, 이제 저희가 일강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왕초보 중국어 좀 간단하게나마 복습을 해봤는데 청취자 분들도 어뭐좀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시간이었을 것 아, 같아요. 저는 약간 긴장이 음. 좀 풀렸어요. 그래도. 네. 그래서 일 강부터 네. 저희가 또 이제 단어량도 좀 많아지고 이제 어법도 복잡한 내용도 조금씩 나오기도 하겠지만. 어,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쌤과 음. 함께라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웃음> 재밌게 <웃음> 공부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복습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일강으로 네. 음, 산뜻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 산뜻한 거 맞죠? 어 네. 다자. 재견. 재견.